예, 오늘은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잘하고 있다. 정말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 참 기분이 좋을 텐데, 이렇게 하여튼 성경하고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교회라고 하는 데서 특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또 조그만 교회 목사가 아니라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목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이러한 그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한번 좀 눈을 크게 뜨고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좀 변하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한 15개, 한 1분에서 2분 정도씩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다음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날 것인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동영상은 유튜브 미국에 있는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그대로 이제 다 다운받은 겁니다. 먼저 힌두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힌두교 그 집회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쿤달리니 인 액션 앤 토론토 블레싱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도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요가를 이제 좀 이따 나오고 하는데 이 요가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쿤달리니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이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쿤달리니. 그래서 이 쿤달리니가 들어간다고 하는 건 뱀의 힘이 이 등줄기를 타고 쭉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러면 막 몸이 이렇게 꼬이게 되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노화지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여기 보세요. 뭐별 이상한 일들이 이제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요새 기독교에서 무슨 입신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힌두교에서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힌두교. 그래서 이 모든 거의 원천은 힌두교예요. 힌두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불교. 그래서 힌두교에서 이 마귀가 둥지를 틀었어요. 인도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기법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뉴에이지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 하에 요가, 만트라, 그다음에 초월 명상, 뭐 전한다 그러고 하는 이런 이렇게 뭐 초능력을 발휘한다 그러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 거 봐요, 지금. 그래서 이 뱀의 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사람이 이런 일이 토론토 블레싱에서 일어난 일하고 똑같다 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소리 들리시죠?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이 캐나다의 토론토 공항교회가 있는데 이 공항교회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이렇게 괴성 지르고 웃고 사자 소리 내고 별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이 토론토 공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이 힌두교의 그 쿤달리니 에너지 받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 하는 일하고 지금 똑같다 해서 지금 이걸 올려놓은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조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이슬람교 걸 보겠습니다. 이슬람. 이건 파키스탄의 라호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그 이슬람교 교도들이 의식을 행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무아지경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여기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직접 이게 예수 믿는 우리하고 이게 어떻게 일단은 뭐가 있냐 하면 음악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게 다 CCM에 이걸 다 몰아서 그렇지 않으면 찬송
뭔가를 해도 이 박사라고 하는 인간이 내가 그게 유튜브에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이 박사를 그렇게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뭔가 음악이 있고 이 비트가 있고 이게 있어야 혼자 할 때는 괜찮아요.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손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 도와주기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을 빼야 되는데 혼자 할 때는 조용한 가운데 뭐 촛불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큰 것도 하나 바라보면서 혼을 빼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면 그때는 음악이 있어야 돼요. 음악이 똑같은 곡이 계속 나오게 되면 사람이 정신을 잃게 돼요. 네, 이렇게 잃게 되면 이거 부담 불타는 거하고 거의 같잖아요. 저도 어제 이거 이슬람 하는 거 처음 봤는데 여기 무당하고 있는 거 똑같은가. 이렇게 되면 이슬람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고 있긴 하고 잘라서 그 다음에는 불교 가서 보겠어요. 불교 저 앞에 보이죠? 저 앞에 금 동상, 금 우상단지 저기 보이잖아요. 네, 지금 이건 타일랜드, 그러니까 태국의 불교 신자들이 지금 저기 불상 앞에서 저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말 그대로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갖다 뿌리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교도들과 같이 하는 거 같아요. 기도할 때도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지 말고 그걸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나무함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만주라거든요. 그걸 자꾸 하면은 똑같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하면 방언하듯이 이게 나무함을 타도 관세음보살 그거를 넉넉고선 한 시간 두 시간씩 하면 정신을 잃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교도들과 같이 하지 마라. 이들은 같은 말을 헛된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런 스타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이러한 그 이교도들에게 특징 중에 하나가 똑같은 말, 의미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똑같은 걸 반복을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무아지경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교회 이런 데 가서 나타나는 그 현상하고 뭐 똑같아요. 불교도 우리나라 불교도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대개 우리나라 불교도들은 신앙심이 없잖아. 1년에 한 번 정도 가면서 다 불교 믿는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태국 같은 경우에 완전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저렇게 열심으로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교회 뭐 부흥회 어디 기도원 가서 하고 있는 일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슬람 힌두교 봤죠? 그 다음에 여기 이슬람 조금 아까 지금 이제 불교 이제 본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거는 요거 기니까 전체적인 건 여러분 이제 가셔서 유튜브에서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나 한번 봐보세요. 스코틀랜드.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반면 그대로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지고 그래서 성령 인팔테이션이라고 하는 인팔테이션은 쉽게 얘기하면 내게 신이 임하면 거기 여러 명 신이 임하는데 그 바람 사이로 지나가면 신이 이렇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걸 인파테이션이라고 해요.
고무한다, 나눠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뭐 정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터널 같은 걸 만들고는 그 밑으로 다 지나가게 만드는 성령이나 사람에게 나한테 있는 성령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한 어리석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슬람 뭐 불교 이거 뭐 기괴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하나보다 지금 스코틀랜드 여기 코프고 멋있게 다 생긴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술에 취해갖고 자 그 성령 터널도 한번 운영 터널 이렇게 터널을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인카운터라고 성령하고 이렇게 만난다 소유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령 터널이라고 그러고 제목을 지금 가지고 보니까 불 터널이라고 파이어 파이어 터널이라고 제가 한국어는 다운을 받을 수 없어서 제가 가끔씩 여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뭔가 적당하게 그냥 한국 사람들 여러분 버스에 놀러가면 춤추는 거 아니에요? 가끔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터널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육신을 만들 수도 있는데 버스에서 못하고 교회에서 장소 만들어 놓고는 교회에서 우리 목사가 그거를 인도해갖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보기에도 민망하고 이렇게 어떻게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천주교는 어떤 얘기가 천주교. 이게 지금 저주가 힘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오늘 아일랜드에서 됩니다. 아일랜드에서 천주교 성장해서 이렇게 봐가지고 천주교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 천주교의 사부인 천주교 여기서 보니까 아일랜드에 에디 스톤스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캐톨릭 캐리스매틱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에 있는데 힘들어지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작 힘들어지지 않은 그냥 죽더라고요. 애들처럼 그냥 막 기억나고 힘들지 않고 보니까 힘들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정작 자 이제 가서 보면 꼭 이렇게 뭔가 빵빵 되는 뭔가가 이제 있긴 이제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여기 가서 보니까 유튜브에 Crazy Korean Christians Worship 이렇게 돼 있어요. 미친 한국 사람 그리스도인 예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시리즈로 1, 2, 3, 4 나와 있거든요. 열정이 대단하니까 뭐 이거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도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뭐 보세요 하고 있는 보통인 것 같아요. 이게 웃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 예배당에 가서 지금 그 수양회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게 성령 체험이라 그래갖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 거의 90%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누가 이 일을 해요? 목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말씀이 없으면 프로그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쪼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데는 다 프로그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자기가 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 강사 데려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알파포스, 그런 게 G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자, 또 크레이지 코리안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옷을 집어던지네. 옷을 집어던져. 그러니까 그냥 다 뒤로 넘어지죠. 글쎄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옷을 뒤집어 하니까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거 가서 이건 또 걸어가니까 슬슬슬슬 목사인지 뭔지 하여튼 거짓말 되는 거 걸어가니까 다 넘어지잖아. 슬슬슬슬 아마 한 번씩 쉬우지 않아. 쉬워. 이런 데서 안 넘어지면 어떡할 거야. 이게 도대체 예수님 뭐라고 무슨 상관이 있나. 완전히 딴 세상인데 유교도들 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번에 보는 건 크레이지 코리안 크리스천 월십, 요번엔 다섯 번째. 요건 이제 모여갖고 방언한다고 해갖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방언 이런 거 하는 거에 90% 이상이 부인들이라고. 부인들. 여자들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왜 부인들이 이런 일들을 더 잘하느냐 하면, 이게 남자들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부하지경에 빠지질 않아요, 남자들은. 이게 부인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에서 약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은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 부흥회 다니고 뭐 나도 이런 데 다 다녀봤고 뭐 과거에 다 이런 것들 뭐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근데 그때는 뭘 모르니까, 15살 뭐 이렇게 중학교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 저게 다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거고 뭐 하여튼 은혜 체험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 들어가갖고 다 귀에다 누가 얘기해주면 그냥 따라 한다 그러고 뭐 학습방언 한다 그러고 이러고선, 예, 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이교도들이 하는 거다. 이교도들이. 말을 많이 해야만 듣는 줄 안다는 거.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만 시원하다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건 내가 시원한 거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지금 말씀해 줬는데, 왜 자꾸 쓸데없이 랄랄랄라 하고 쏠라살라 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냐 이거야. 지금 누가 찍어다 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름이 Crazy Korean Christians Worship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번엔 Laughter in the Holy Ghost, 성령 안에서 Holy Ghost, 성령 체험을 하시고 쌀쌀쌀쌀쌀 방식에 들어가면 네, 그리고 다 싸워 싸게 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어, 나이가? 나이가? 야, 아, 싸워. 야, 매워. 매워? 매워가 아닌데. 네. 원래 영어가는 그렇지. 예수님은 쓰러진 걸 잡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뒤집어지는 건 안 되는 거야. 골라놓는 건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 원치 않아.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질서가 없는 거. 그게 질서 있으니까 이게 왜 애들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은 곤란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곤란의 창시자는 마귀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온전과 라브막 밴드 지금 같이 보다 놓고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을 흘려봤고 애들하고 정력수만 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다고. 아무것도 몰라서 이걸 안 해봐서 몰라서 한 손에 10,000,000원 1억을 써도 이거 힘만 없어요.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를 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아뢰할 것을 허튼 소리 하지 않고 딱 아뢰야지. 허튼 소리 하면서 하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요새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신사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도들이 있었고 이제 21세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사도들을 또 지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도를 누가 지정하냐 하면 플러신학교에 이 교회 성장학을 맡아서 여태까지 하여튼 사람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놓았던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너는 사도요 그러면 이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아시겠죠? 예,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안.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제목이 뭐로 돼 있냐 하면은 목사의 등이 이 눈꽃처럼 펄떡펄떡 뛴다. 그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최안이라는 사람이 지금 남자들 뒤에 있는 사람 보이죠? 저 사람이 최안이라는 목사고 이 여자가 최안 목사의 등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포드 벤틀리라고 하는 요새 또 한창 쓰고 있는 마귀의 사자라고. 이 포드 벤틀리가 이게 지금 목사도 지금 넘어있죠? 치안이라고 하는 목사도 지금 넘어져갖고는, 네, 그래갖고 지금 진구가 쓰러져갖고, 물고기처럼 흩어져서 뛴다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지금 갔다가. 이 포트벤트는 여기다가 이렇게 피어있어요. 이게 목사라고 목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목사라고 그래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무슨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사도가 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발생해서 여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와요. 이번 9월달에 이 최안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또 하죠. 또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한국 통일 시대를 예배해라. 신디 제이콥스, 피터 와그너, 최안 초청 나오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날짜가 2009년 10월 5일부터 8일. 장소가 순복음교회 강남 제2성전. 네. 그래갖고 아까 그 펄쩍펄쩍 뛰던 그 목사 부인 알자고 그 목사가 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신사도 운동을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가서 보시면은 이게 세상이 지금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이 토론토 공항교회 아르노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토론 캐나다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캐나다. 네, 그래서 저 손 들고 저러다가 이제 넘어져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 소리 내고 개 소리 내고 늑대 소리 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고 지금 이건
본케라고 한 사람 들어봤죠? 네, 본케. 예, 이 라인하트 본케라고 독일 목사예요. 지금 여기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 또 몽땅 다 여기다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그림은 예, 베니힌, 나이지리아 가서 베니힌 지금 집회하는 거예요. 베니힌. 예,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예, 이건 인도 사람들 또 모아놓고 예, 그리고선 똑같은 거 집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 모든 걸 왜 보여주냐. 이거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남미, 아프리카, 미국, 캐나다 뭐 할 거 없이 온 세상이 지금 다 그거예요. 지금 이슬람도 하고 힌두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카톨릭도 하고 소위 개신교도 하고 몰몬도 하고 안식교도 하고 지금 그러니까 인종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지금 몽땅이다 어디에 지금 빠지고 있냐면 신비주의라고 하는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거 전체적인 그 내용 보여드리는 게.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금리빨 변하는 거 한번 장가 보겠습니다. 이게 토드 벤틀리예요. 아까 그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 예, 지금 와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금리빨 보여주려고. 예. 예, 그래서 금리빨로 변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토드 벤틀리가. 예. 그래서 이제 Open your mouth good. Oh, that's a big fat one. You see that?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금리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Get it real close in there for the TV. You see that? 네, 금리빨이 나타났으니까 정말 그 예언적인 표징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묻는 거예요. 정말로 금리빨 옛날에 없었냐 그러고. Together in the favor service, they each got one big fat gold tooth. That's a dental miracle. We are from Holland. 네. From Holland. 그래서 여기 토드 벤틀리가 이거 지금 어디서 하냐면 플로리다 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 그랬더니 자기 거 간증하려고 네덜란드에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부부가 지금 금리빨 보여주려고 지금 온 거예요. Yeah, I know. Doorbreakers in Barneveld. Because you said. If you want some, come and get some. Okay, tell the people that. And I want some. Did you hear what she said? Come get some. Yeah. You like that? Yeah. That's what I said. Yeah. So you came to get some? Yeah. And you got two gold teeth.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금리빨도 받았으니까 아예 뒤로 넘어지는 것까지 와서 받으라고 그래서는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I love that. That's kind of the slogan of the revival. Come get some. 이제 올 겁니다. 이 친구가 또 한국에. 베니인 이제 자꾸 데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금강교회에서 이제 데리고 오겠죠. 베니인은 하여튼 뭐 금강교회에서 계속 데리고 오니까 이번에도 또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시고 좀 코미디를 좀 보고 이렇게 좀 웃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있으시면 그냥 가셔서 눈 크게 뜨고 마귀가 이렇게 장난을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인천에서 하면 제가 갑니다. 근데 뭐 시간이 없어서 뭐 거기까지 갈 그런 적은 아니고 집 근처에 예, 저 베니인 하여튼간에 저기 어디요 금남교회 온다니까 우리 구리에 계신 분들은 가서 좀 이렇게 시간을 여가 시간을 이렇게 좀 보내고 예, 이렇게 오시면은 예, 좋을 거예요. 자, 이 베니인은 쓰러트리는데 명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음악도 여기 Let the body keep the flow. 몸이 아룻바닥을 크게 해라. 그 음악에. 아주 괜히 나와갖고. 이거 완전 스매디언도 아니고. 마귀 아들입니다, 마귀 아들. 이걸 목사들이 데려다가 주한장로교회 보고, 아, 이거 틀어놓고. 들고 앉았습니다.
뜨겁고 몸이 마룻바닥에 신뢰하라는 것이 노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신비주의 문제였어요. 신비주의.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옛날엔 다 이교도였잖아. 고린도 그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고 정말 마귀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야. 믿긴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 말씀만 믿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이 말씀만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만 믿으니까 너무 무미건조한 거예요. 옛날에 이교도들 할 때는 막 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랄랄랄라 되고 뭐 그렇잖아요. 뭔가 이 엑스타시가 있고 황홀경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예수를 믿으니까 이건 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그것도 보는 건 아니고 다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무미건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복음은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대단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서 뱀이 슬슬슬슬 이렇게 해갖고 신비주의를 가져다 이렇게 날려다 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뭐 방언한다 그러고 뭐 입신한다 그러고 뭐 병 고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면서 그런 모든 내용들 그걸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고린도 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그걸 아예 이렇게 각인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됐는데 그게 끊이질 않아요. 복음이 다 어디로 지금 나가냐면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전 세상을 이제 퍼져나가는데 그 시대의 모든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고대 중국과 인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샤머니즘하고 똑같아요. 그 동네 문화가 그게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게 다 잡신들 문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들도 뭐 신들끼리 결혼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애정을 보이기도 하고 뭐 이혼도 하고 다 그런 문화잖아요. 이 잡다한 그런 문화예요. 이런 문화 속에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단순한 복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발을 한쪽은 거기다 놓고 한쪽은 여기다 놓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신비주의 체험을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AD 50년 이후부터. 그래갖고 교회 역사 안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그 신비주의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이 사람들 안에 이렇게 이제 잠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냐 하면 한 천한 7,800년 이렇게 흘렀어요. 천한 7,800년.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신비주의가 대단히 많이 파급이 됐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졌냐 하면 수도승, 수도원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도승들하고 그 다음에 수녀들이 밥 먹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들 뭐예요? 밥 먹고 매일 하는 게. 도 닦는 거 아닙니까? 신비한 거 뭐 체험하는 거. 그래 열반의 세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에도 똑같아요. 수도승들하고 이 수녀들이 한 게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 많은 신비주의가들이 나왔어요. 아시시의 프란시스라 이거 다 신비주의자입니다. 요새 뭐 가서 읽으라고 하는 그 로렌스 형제 뭐 그런 거 아세요?
로렌스 형제의 뭘 배우라고 그러고 그걸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다 신비주의자예요.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그 수녀 뭐 그거 한 거를 읽으라고 그러고 뭐가 잔뜩 나오거든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요새 뭐 관상기도를 해야 된다. 머릿속에 무언가를 생각을 해서 그걸 자꾸 상상을 하고 그러니까 하면은 그럼 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이 수도승들을 통해서 수녀들을 통해서 이 신비주의가 아주 착착착착 이렇게 쌓여 있다가 이게 어디서 이게 크게 발동을 했냐 하면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게 되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붕괴가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그나시오스 로욜라라고 한 사람이 등장해서 카톨릭 교회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그 파가 그게 제수잇 그래서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회 이게 되면은 뭘 가르쳤냐면 영성훈련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이름이 로욜라가 지은 책의 이름이 영성훈련이에요.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그래갖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영성훈련 과정을 30일이든 40일이든 그거 영성훈련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짤막하게 돼서 지금 현 시대에 나타난 게 뭐냐면 뜨레스디아스예요. 그건 3일 동안 가서 하는 거예요. 사랑의 불꽃 운동 있죠. 뭐 이렇게 안아주고 뭐 하는 거. 예, 그런 거 있어요. 난 안 가봐서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뭐 하여튼 불륜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 갔다가 사랑의 불꽃 뭐 한다 그래갖고 사랑의 불꽃을 튀어갖고 하여튼 뭐 다 안아주니까 남자 여자 다 가서 그래서 LA 지방 이런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라 그래갖고 트레스티아스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그게 다 카톨릭 프로그램이에요. 그 영성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가운데 19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전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웨슬레 감리교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웨슬레 감리교에 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웨슬레의 그 감리교는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삶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완전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걸 하려면은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 그래서 이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게 성결교예요. 성결교.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요새 크리스마스 때마다 딸랑딸랑 이거 하는 거 알죠? 그거 구세군 아시죠? 그게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뭘 추구하냐면 완전 성결을 추구해 이 사람들이. 그걸 하려면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예, 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에드워드 얼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850년경에 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850년경이 사탄의 모든 것이 다 시작된 때라고 보면 돼. 진화론도 그때 시작이 되고 지금 여기 오순절 은사주의가 현대화돼서 나타난 것도 그때고 성경이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대체하고 다른 성경을 써야 된다는 것도 그때 나타나기 시작하고 공산주의도 그때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이 1850년경부터 시작이 돼갖고 영국에서 시작된 그 오순절주의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다 미국의 어느 교단으로 갔냐? 다 성결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축복의 특징이 뭐냐? 방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예, 성령님을 받았으면 성령님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말이 쌀라쌀라 하는 거다. 이렇게 돼갖고 방언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그게 생겨서 드디어 1906년도에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목사 세이모아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이모아라고 한 사람이 집회를 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봤던 그러한 모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 매체가 보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너무 놀랄 일이 발생하니까 막 쌀라쌀라 되죠. 막 깔깔대고 웃지요. 뒤로 넘어지죠. 손 들고서 두 시간씩 서 있죠. 이거 여러분 손 들고 어떻게 두 시간, 세 시간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생기죠. 뒤로 넘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세상의 대중 매체들이 이게 제2의 무슨 성령 오순절이다 이렇게 해갖고 1906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즈사 거리라고 하는 데서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100년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으면 병 걸리면 안 된다. 절대 병 걸리면 안 돼. 병 걸려도 약을 쓰면 안 돼. 그건 마귀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 신유, 그렇죠? 입신, 방언,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모임들이 미국 안에서 이제 이게 됐는데 여러분 좋은 건 되게 다 미국에서 와요. 나쁜 것도 다 미국에서 옵니다. 극과 극이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좋은 복음도 미국에서 왔지만 이 거짓 싸구려 복음도 다 미국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꼼방 미국에서 한다니까 이거 다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제일 유망하게 된 사람이 조용기 목사예요. 그 이후로 김홍도, 지금 하용조, 김기동 이런 사람들 미국의 LA의 김광신, 김요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초석 뭐 다 같은 뿌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법이 다 똑같고 하는 일들이 다 똑같고 지금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맨 마지막에 7년 환란기에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건 정치 시대예요. 근데 정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상이 통합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 근데 종교를 하려고 보니까 불교 다르고 이슬람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마귀가 착안한 게 이 현상들은 다 같지 않냐. 이슬람에도 방언이 있고 이슬람에도 입신이 있고 힌두교도 뭐 쓰러지고 웃고 뭐 사자 소리 내고 지금 다 같으니까 카톨릭도 그렇지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데도 그렇지 지금 다 같으니까 우리가 다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냐. 요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하는데 카톨릭 교회가 1960년 전까지는 프로테스탄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갈라져 나간 사람들 해갖고 이거는 카톨릭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아니다. 인정을 하지 않다가 1960년부터 시작해서 제2 바티칸 공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황 바오로 23세가 이 프로테스탄트들을 다 우리 형제라 그래서 모아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처음으로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다 같은 형제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 일치 정책이 로마 카톨릭 교회 제1의 정책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 통합이. 그래서 교황이 특히 지난번에 죽은 교황이 누구죠? 이번에 교황 바오로 2세? 슈퍼스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종교 통합을 한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불교, 뭐 보세요. 다 만나면 맨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천주교회가 이 세상의 왕으로 지금 서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천주교회 안에도 방언도 도입하고 천주교회 안에도 쓰러뜨리는 것도 도입하고 웃는 것도 도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순절 주의자들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회하고 이 세상의 모든 잡종교들이 다 하나가 돼서 공통적인 체험을 하는 그와 같은 걸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온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한국 안에나 미국 안에나 교인들 중에 세상에 속한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사나.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잘 산다는 걸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주의자들. 병 걸리면 안 되죠? 그렇죠? 병 걸리면 교회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마귀에 걸린 거거나 아니면 악한 영에 걸린 거기 때문에 교회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자기 혼자만 아프고 몰래 가서 병원 가서 이렇게 해야지 얘기하면 그건 저주받은 거니까. 그래서 형통 번영의 복음 해서 들여온 게 베니힌.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책 이름이 그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베니힌, 그 다음에 조엘 오스틴 아시죠? 그건 목사가 아니거든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 중에 또 하나, 가짜 중에 하나 큰 게 로버트 슐러라고
수정교회 아주 가짜가 또 하나 있어요. 로버트 실로 알죠? 여러분, 옛날에 가든그로브 교회 하다가 지금 수정교회로 바꿨다가 요새는 또 뭐 거기 부자 세습이 안 되고 뭐 딸이 있어서 뭐 부자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녀 세습이 됐나? 그렇게 해서 또 지금 부녀 세습을 하고 교황을 만나서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홀리 파더라의 교황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종교 통합을 이렇게 이루어 나갔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소위 개신교회라고 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이 처음에 순수하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복음은 제목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선전을 해대고 그렇게 하니까 빌리 그레함 그쪽 집회로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 전국 텔레비전에 방송 나가게 하고 돈 다 대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유명하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빌리 그레함이 점점 로마 교황하고 손잡고 계속해서 이제 나가다가 미치게 됐어요. 빌리 그레함이.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미친 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신복음주의자라 그래요. 타협을 하는데 이 명수인 사람들을 신복음주의자라 그래요. 우리는 근본주의자라 그래요. 성경대로 하지 타협 없다.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그 사실을 믿지만 빌리 그레함은 조금씩의 누룩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교황에게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넘어가서요. 이제는 그 사실을 이제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버트 슐러, 이게 아주 거짓말쟁이거든요. 이 로버트 슐러하고 이제 대담하는 그런 그게 나오는데 그 대담한 내용이 여기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이 책에 253쪽 빌리 그레함 교황 그리고 성경 이렇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데 모슬렘이든 뭐든 다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만 찾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슬렘 부족이 있는데 모슬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조그만 빛이 있으면 그 빛으로만 돌아서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가 아이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런 좋은 진리를 가르쳐줘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 빌리 그레함 denies Jesus is the only way to the Father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인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지금 100만 번인가 지금 클릭 50만 번인가 100만 번 지금 클릭이 되어 있어요. 유튜브에. 옛날 같으면 그랬다 그러고도 안 그러면 끝나잖아. 나 그런 적 없다고.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지금 다 보면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동국대 가서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오순절지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예수님 믿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주의 안으로 들어가면 양태론 믿어야 돼요. 양태론. 삼일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양태론 믿죠. 구원 얻었다가도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리죠. 그렇죠. 목사 얘기 안 들으면 구원 잃어버려요. 목사 얘기 안 들으면 지옥에 가서 뱀이 청청 감고 있다니까요. 목사 대적을 하면. 예. 그런 일들을 해요. 이 목사들이 앉아갖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도 없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 이런 스타일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제가 오늘 온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교도들부터 시작해서 개신교라고 하는데 한국, 캐나다, 미국 뭐 할 거 없이 다 보여줬어요. 결론이 뭐냐. 온 세상은 보는 거를 추구한다 그 얘기야. 다 보는 걸 추구하잖아요. 뭔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춤추고 해서 다 뭐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신. 이거 뭐 댄스장에 갈 수는 없고 교회다 마당에서 만들어서 장 만들고 교회에서 댄스하고 월십 댄스한다 그러고 락음악 댄스하고 그 안에서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고 이 댄스장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지금 장을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딴 거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그런 일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음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음악. 교회 음악 이런 데 가면 음악이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서 그 가사가 어떻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찬양을 드는데 그게 없어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뛰고 그냥 광란의 도가니 속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음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교회 음악을 보면 알아요. 그 음악을 누가 다 망쳐놓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에서 다 망쳐놓은 거예요. 한국에. 예, 이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거 이거 만들어 나갔고. 예, 그래서 댄스하고 거기 가서 막 무당보 하듯이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뭘 아셔야 되냐면 좀 의분을 느껴야 돼요. 의분. 야,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의분을 느껴야 되고 이게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거의 다 그러니까 교회 100개면 100개 중에 한 99개가 지금 다 그러고 있으니까 네. 알파 코스다, G12다 해갖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고 평생토록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절대 저런데 아예 발 들여놓지 못하도록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잘 보호하고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그저 주일날 만나면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동지예요. 이건 세상에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찾아와서 이 소수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제대로 따르겠다고 한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형제 자매들이 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모여서 여기가 하나님의 방주로서 노아의 방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